앉아 있는 것도 해서 밑에 있다가 지금 올라왔습니다. 아까 말씀에 많은 은혜 있었습니다. 아, 이렇게 51회기에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.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우리 교회는 항상 이 세상 역사의 중심에서 삶의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고 도덕적인 기준을 잡아주는 바로메터의 역할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.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많이 보신 대로 오늘날 우리 목사들이 뉴욕지구 한인 목사회는 목표가 있습니다. 그 목표는 목사들 상호간의 믿음의 친교와 사랑의 봉사와 진리 연구를 통해서 꾸준히 성장해 가는 것이 우리 뉴욕 한인 목사회의 목표입니다. 반세기를 지나오면서 이런 목표에 맞춰서 많이 성장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. 그러나 그런 가운데 몇 년 전서부터 사실 뉴욕 교계의 그런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. 그래서 지금 뉴욕 교계의 상황은 전혀 희망적이지 않다고들 말합니다. 미래를 위해 준비된 영양보다는 미래 도피적이고 현실 환상적인 부끄러운 그런 상황에 그 어느 때보다도 부정과 불의와 맞서 싸우며 정의롭고 공정한 하나님의 의가 요구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. 특별히 오늘은 12.12 아마 한국 현대사를 아시는 분들은 12.12가 어떤 날이라는 것을 잘 아십니다.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정권이 바뀌게 되어진 그런 역사의 한 날입니다. 오늘 뉴욕 교계에 이런 군사 쿠데타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쿠데타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아무쪼록 우리 뉴욕에 여러분 이번에 월드컵 축구에 한국 대표였던 손흥민 선수가 여러분 남긴 어록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저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 뉴욕 교계에 우리 신실하신 목사님들이 우리 뉴욕 목사회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 51회기 우리 모든 임원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. 하나님의 나라가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